에피소드 170번부터 199번까지는 연습 문제입니다. 연습 문제이고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. 첫 번째 파트는 그래마 파트이고 이게 170번부터 179번까지이고 그 전에 모든 에피소드들의 분량은 대략 1시간 분량입니다. 그러니까 each episode 좀 길어요. is about 1 hour long. 그리고 그래 10시간이죠. 그래마 파트가 10시간. 10시간의 테스트예요. 엑서사이즈. 일종의 잉글리시 엑서사이즈 or 테스트 또는 프로블럼 셋. 문제 은행입니다. 그럼 셋. 두 번째 파트는 리딩 컴프리헨션 부분을 됐습니다. 컴프리헨션. 그래서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부분이죠. 독해. 요게 180번부터 189번까지 대략 이것도 10시간 분량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리스닝 컴프리헨션이에요. 듣기라고 해야 되나요? 리스닝. 리스닝 컴프리헨션. 이것도 10시간 분량이고 190번부터 199번까지 10시간 분량.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시간입니다. 이걸 아마 여러분 마치시게 되면 수준은 대학교의 토플과 토익. 그죠? 토플 토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TOEFL 그리고 TOEIC. 토플과 토익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